백두대간 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해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백두대간 보호법이 시행된 지 11년째지만 각종 개발로 파헤쳐진 백두대간 산림 곳곳은 여전히 복원되지 못하거나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창한 푸른 숲과 대비되는 허연 석회석 광산. 40년 가까이 광산 개발이 이어져 온 이곳은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산이 통째로 깎여나갔습니다. 훼손지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지만 곳곳이 허점투성입니다. 흙을 충분히 덮지 않아 안반이 그대로 보이는가 하면 풀조차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 맨땅이 드러나 있습니다. 소나무 숲으로 복구된 곳인데도 산오리나무와 아카시아나무 등 외래종들만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량한 토양을 갖다 심고 또한 강우에서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겠죠. 우리가 원하는 관목들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복구를 끝마친 다른 폐광 지역도 지형과 식생, 하천까지 옛 모습으로 돌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인근에 터널 등이 생기면서 쓸모없어진 도로도 문제입니다. 이곳은 적게는 하루에 차량 한두 대만 다닐 정도로 평소 차량 소통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나마 겨울에는 도로 자체를 아예 폐쇄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 건설 등으로 생태축이 단절된 백두대간 구간 가운데 16곳은 복원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물, 특히 포유동물이나 양서파충류에 있어서는 이런 구조물이 있는 것 자체가 서식지를 넓혀나가는 데 있어서 서식지의 파편화, 단절에 직접적인 영향이. 농약 살포 등으로 생태계 교란 우려를 낳는 고랭지밭도 큰 골칫거리입니다. 보호지역 안에만 고랭지밭이 100만 제곱미터를 넘어서지만 사유지인 탓에 매입과 복원이 지지부진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